바탕 비가 쏟아지면 감자 농사꾼들에겐 잠깐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대약볕에 흘린 땀방울만큼 굵게 여문 핵감자들이 최고의 선물이죠. 어제 캐서 아주 다행이요. 비와 오늘 비온 거 모였으면 다 썩을 텐데, 많이 썩고 안 좋을 텐데, 품질이 안 좋을 텐데, 어제 비 안 와서 잘 캐서 아주 잘 됐슈. 핵감자가 나오는 이맘때면 꼭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우선 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 놓습니다. 비가 오니 감자 전이라도 부치시려나 했더니 쓰임새가 좀 특별하다는데요. 감자를 갈아서 그대로 냄비에 넣어 주걱으로 저어가며 죽처럼 끓입니다. 이게 바로 감자풀이랍니다. 풀 써서 찹쌀 대신 그렇게 해서 김치도 담고 김장도 하고. 감자풀 쓰면은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안 되겠다. 요즘 열무도 한창 제철이죠. 열무김치 담글 땐 감자풀을 넣어야 제맛이 난다는데요. 감자풀을 쓰지 않고 삶은 감자를 으깨 넣어도 괜찮답니다. 구수한 감자가 감칠맛을 더해주고 열무의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군요. 물김치는 닭기가 되게 시원하고 맛있는 게 고춧가루 대신 고추로 매운맛을 내면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시원하죠. 삼삼하게 익은 열무김치에 감자만 있으면 한 끼가 거뜬합니다. 예전엔 여름 내내 감자가 밥상에 오르곤 했죠. 간간하게 소금간만 해서 감자 한 솥쪄 넣으면 종일 끼니도 되고 간식도 되어주곤 했답니다. 네, 그리고 콩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먼저 꺼낼 거예요. 어쩌다 어머니가 감자를 찌면서 강낭콩을 꼬투리채 올려 함께 찌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콩닥콩닥했답니다. 다 익었네. 여기 강낭콩 끈이야. 여기 끈이야. 여름이면 달큰하게 마시던 강낭콩은 요모조모 쓴 때가 많습니다. 먹어봐. 회장님 맛있지? 맛있네. 햇거여서 그런지 더 맛있네. 먼저 익은 강낭콩을 꺼낸 후 감자는 속까지 폭신폭신해질 때까지 찝니다. 물러지도록 푹 찐 감자는 식기 전에 얼른 방망이로 두드려 으깨줍니다. 진짜 옛날 음식 오래간만에 만들었구나. 부드럽게 으깬 감자를 동글동글 빚어놓으면 뭔가 특별한 간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신호였답니다. 돌돌돌돌 이게 이제 콩가루가 강낭콩 가루가 묻어야죠. 강낭콩 가루 위에 올려 굴리기만 하면 뚝딱 감자떡이 만들어졌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그 짧은 시간도 마냥 애 같았습니다. 맛있네. 맛있나 맛없나. 맛있어요. 근데 어째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지. 내가 해서 못해서 그런가. 옛날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요. 저희 자매가 6남매였는데 해놓으면 금방 서로가 먹으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꿀맛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꿀맛 옛날 꿀맛이 안 나요. 감자 하나로 행복했던 달콤한 여름날의 추억이